가보도록 하죠. 신자님 어서 오세요. 아, 리아님이네. 이거 다 업그레이드 사냥의 길로 하는 거 빼곤 다 하지 않았나? 아, 호랑이 가죽 맞다. 호랑이 가죽 두 개 빼곤 다 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보물 진짜 많다. 절범 상자. 유물. 사냥하는 거 없나? 사냥의 신, 사냥의 길 퀘스트? 야, 여긴 뭐야? 저기 막 쌓여있네. 저기 한번 가서 한번 먹고 올까? 야, 사냥의 신, 아, 사냥의 신이네 또. 사냥의 길 퀘스트는 거의 다 했네. 이거나 한번 모기소. 이벤트 킬러님 어서오세요. 여기 한번 갔다 오자. 여기 보물이 겁나게 많은데, 저게? 뭘 저렇게 많이 쌓여있지? 돈이 부족한 건 아닌데. 그냥. 총소리 난다. 어, 저기 앞에 총소리. 저 뭐 하는 거야, 쟤네들? 아, 저. 야. 근데 왜 하늘에 대고 아까운 총알 낭비하고 있어? 야, 땅을 파봐라. 총알이 하나. 아, 총알 나오겠다, 여기는. 아, 총알 나오겠군요. 차가 있네. 보트는 없나? 보트 타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자, 가자. 너네 막 그러다가 나중에 싸울 때 총알 없어가지고 죽는다. 이쪽 길로 쭉 따라가면 보물 있는 데가, 보물 겁나 많은 데가. 쟤도 뭐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편인데. 아이고 어떻게야? 아이고 야, 큰일났다. 아이고 도망. 어휴. 아이고. 어째 우리 편인데? 오 뭐야. 아, 이제, 야! 나는 못 넘어왔는데 쟤는 넘어와? 어, 뭐야, 왜 날 공격했지? 이게 웃긴 놈인데? 왜 날 공격하지? 너 뭐야, 임마? 너 울프 아니야? 빨간색 아닌데? 아,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역시 단기간총이야. 덤벼, 다 죽었어. 어, 여기 어딘가 있는데 안 보여. 야, 이럴 때는, 야, 이거, 이거 저 뭐야. 화염병이구나. 수류탄이 아니었구나. 아, 이제. 우리 편 같은데 내가 잘못해서 죽인 것 같아. 아이, 어째. 미안해서 어쩌나. 말만 이렇게 하고 미안한 감정은 전혀 없어.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어. 아, 이분은 싸우시는 분들이 아니구나. 어? 얘, 그때 걔, 얘, 할머니 걔 아니야? 어, 뭐야. 아, 잠깐만. 형동모빙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얘네들 쏘면 안 되지 않나? 괜찮아요? 쏘면 네, 아니야 아니야 양심이. 아까는 내가 운전을 못해서 내 운전 실력으로 여기를 뛰어넘으려고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죽은 거고. 괜찮아 괜찮아. 일부러 악당이 될 필요 없어. 잠깐만, 근데 너 어디냐? 요, 아, 아직, 아, 이쪽이군요. 여기 보물이, 아, 여기구나. 아, 여기였군요. 여기 애들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어? 걔네들 다 없어지고 일반 애들로 바뀌었네? 메두사우. 거기잖아. 아, 여기가 보물이 그렇게 많았는데 내가 놓치고 다 그냥 온 거구나. 야, 왔던데도 올려니까. 인증님 어서오세요. 어, 나 이거 하나도 안 먹었나봐. 그때 여기서 뭐 뭐야 활로도 안 죽이고 예 근접 급습으로만 죽인다고 예 날리시다가 이런 걸 하나도 못 먹고 왔구나. 아, 이거 먹을 거 진짜 많은데? 어, 니네 여기서 왜? 아, 누구 죽었니? 아, 저거 화살 표적하나면 좋겠네. 어, 뭐야, 뭐야, 뭐야! 야! 야! 너 왜 그랬어! 야, 너 왜 그랬어! 야, 저.. 얘 진짜 어디갔어? 야, 왜 나쁜 놈들 봤나? 야, 나는 그래도 옆에다가 화살 쏘면서 이거.. 야.. 나쁜 놈들.. 야, 야, 저기 쟤네 두 명 치고 왔어. 여기 밑에도 먹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는 이쪽에 있나?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어, 여기 아닌데? 이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위에 올라갈 수 있어? 어,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군요. 어, 그냥 떨어지면 에너지 날 것 같아. 야, 여기 이렇게, 진짜 여기도 있네? 배 있나? 근처 배 있으면 여기까지 상어가 있어가지고 저기까지 가기가 약간 불안하긴 한데요. 이거 위에 있는 건가요? 아, 위에 있는 거군요. 여기 올라가는 데가 없어,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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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로 해서 올라갔지? 올라가기 힘들다. 왜 이렇게 직접 못 올라가게 해놨지? 아, 올라갈 수 있네? 내가 발견을 못 했던 것 뿐이네.
아니 귀찮아. 저 바다 한번 나가볼까? 살짝 불안하긴 하지만. 야, 이거 몹소 왜? 위에 있나? 어, 뭐가 위에도 없는데? 아래 있나? 이 아래 있나? 이 형님 어서 오세요. 이 안쪽은 내가 다 뒤진 것 같았는데. 아, 여기 있구나. 자, 먹을 게 많긴 한데 다 쓸데 없는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씩 들어가 있네. 어? 돼지야. 여기서 뭐해? 저기, 아, 저, 아, 이 배 위에 있나 보다. 아, 여기도 있고요. 이거 하나는 배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 적풍전사님 어서오세요. 배 위에 있는 것 같죠, 이건? 예,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야, 올라가봐. 왜 못 올라가? 아까 올라가기 뜨더만. 오케이. 여기? 어딨지? 여기도 없는데? 어, 뭐야? 어, 적풍선사님, 어, 감사합니다. 어, 좋았나? 야! 왜 안 죽어? 아, 나는 니, 이거 저격증 잘 못 쓰겠어. 어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70번째구나. 아, 70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반가워요. 오래간만이에요. 고마워요. 저거 랩으로 해줘도 되나? 고마워요. 죄송합니다. 무리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난 원래 이런 개그하면 안 되는데. 어, 그건 그렇고. 어, 여기 하나가 있는 것도 없지? 아, 저기 있구나. 다 먹었어요. 이제. 활로 땡겼으면은 참 잘 맞췄을 텐데 활로 죽였을 걸. 자바존 쿨링 어서 오세요. 다 먹은 거 같죠? 너무 엄청 많이 있길래 뭐가 저렇게 많이 있나 해서 그냥 와본 거예요.
자, 지역 하나 점령하죠. 자, 모기속을. 저기 가운데 딱 덩그러니 저기 있어가지고 참 보기가 안 좋다. 저기 점령해서 깔끔하게 만들자.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지? 검은 내로라고 해요. 제 방송은 파크라이를 찾다가 들어오셨나요? 이쪽인데? 재밌죠? 파크라이는 정말 그래픽이 좋아. 내 컴퓨터에서 돌아간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약간 무리는 하고 있는데 다이렉트 11까지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멍님 어서 오세요. 멍님의 특징은 멍이죠.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자기 그 아이디로. 멍님은 그 채팅을 잘 안 하시죠. 열심히 보시죠. 그나저나 오늘 현충일인데 다들 태극기는 앞에다가 한번 달아봤어요? 다는 척, 다는 그 뭐 이렇게. 어 뭐야? 누가 있었는데? 지금 문 소리가 났는데 호랑인가? 오, 잠깐. 지금 아, 이쪽 언덕에서 보면은 잘 보일 것 같긴 한데. 어, 지금 저격수 있어가지고 잘해야겠는데? 좀 멀리 떨어지자. 야, 이거 따가자. 이 언덕으로 올라가자. 언덕으로 올라갔어. 어, 이거 뭐야, 여긴? 언덕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이상한 데가 나왔는데?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여기 무너졌네? 무너진 캥도인가? 아 진짜 스카이림이 이 정도 그래픽이 이 정도 그거였으면 정말 좋았겠다. 여기가 맵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강아지한테 많이 당했죠 전. 집강아지. 어, 하나, 둘. 일단, 이거는 부시기 쉬울 것 같고요. 경보기. 근데, 인원수가 이거밖에 없다고? 왜 이렇게 작지? 애들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쪽으로 내려가서 어 이거 타고 잠깐만 여기 타고 올라갈 때가 있나? 아 여기 계단 있군요. 계단 타고 올라가서 이 녀석 처리하고요. 그리고 얘네 둘은 어 최소한 여기까지는 오니까 어 이 컨테이너나 이제 안에 들어가게끔 보이죠? 그리고 이 차 뒤쪽을 이용해서 몸을 은폐한 다음에 기회를 보고 어 칼질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여기도 있다. 있죠. 아 있을 이게 없을 리가 없을 리가 없지. 세 명밖에 없을 리가 없어요. 한 명 더 있을 거야. 뭐 다섯 명인 기분인데.
요 호랑이 있고요. 호랑이 가죽 하나 얻겠네. 얘는 뭐 죽을 때가 많죠. 여기다 돌 던져가지고 여기 이쪽에 이쯤에 돌 던져서 이렇게 올 때 이거 소리 듣고 이렇게 올 때 뒤에서 덮치면 되고요. 자 일단 가보죠. 오케이 일단 없애고요. 경비부터 없애고요. 아 뭐야 경보부터. 그리고 얘네가 흩어진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야 돼. 얘 이쪽으로 왔네. 제기를. 오. Come out, come out, wherever you are. 오. 누구야? 어, 저 저격 쓴 거 같은데? 야. 얘들 난리 났는데? 야, 얘들 난리 났는데? 야, 얘들. 야, 니네 뭐하니, 지금? 야, 지들끼리 뭐하지? 아, 난리, 애들이 난리 났어요, 지금. 아, 얘 조용하게. 야, 저기 하나 더 있다. 나왔다. 자, 다섯 명. 뭐, 누구한테 쏘는 거야? 아니 안 들켰어 저는. 저는 안 들켰는데 지금 누가 없어 그죠? 좀 누가 없어 싸우는데? 근데 막 죽고 있어요 애들이? 나 말고 다른 전사가 있나? 아니 지금 두 명이 죽었어. 어. 계속 이쪽을 보는데? 아, 좀 상황 좀 보고 싶은데. 아이씨, 활로 죽이기 싫은데. 가까이 가서 급습해야 되는데. 활로 죽이면 너무 쉽잖아. 자. 일단 애들이 경기 태세는 완전히 푼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정도 푼 것 같아요. 지금 누구랑 싸우는 거야 얘네들? 저기 누구 있나? 아 이거 가려서 안 보여요. 나무 때문에 시야가 제한적이야.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 뒤쪽에 있으면 안 보이죠? 잠 호랑인가? 호랑이였구나. 아니, 쟤네들 지금 두 명 남았어 호랑이한테 다 죽고. 야 이제 좀 호랑이 습격 호랑이가 습격했어. 두 명 남았어 어떻게? 자, 얘가 저쪽 보고 있죠. 오케이. 이때야. 이쪽에 대한 시야가 그냥 제일 없을 때. 오케이. 이거 거의 공짜로 점령했어. 걔 하나 죽었나 봐. 하나 있던 애도. 아, 나 한 명만 죽었을 뿐인데. 야, 이거 야, 공짜로 먹었는데 진짜? 공짜로 냠냠. 나쁘지 않아요. 너 쏘면 튀어나올 거지. 내가 알아. 이거 이 사이에다가 사이로 쏴도 저게 부서지는 것 같더라.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쏴도 이게 없어져. 아이고 얘 죽었어. 아유 야 미안하다.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아 일부러 그러긴 했는데 네가 죽을 줄 몰랐다. 야
자, 호랑이 가족 하나만 더 있으면 되죠. 얘는 다 AK야. AK가 지급 품목인가 봐요. 여기 호랑이가 쪽 있을 텐데요. 호랑이가 아까 죽었는데. 어? 호랑이 어디갔지? 호랑이 이쪽에서 죽었을텐데? 아까 내가 쓰러지는거 봤는데? 네, 멀리서 보면은 이게 한눈에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안보여. 호랑이 어디갔어? 죽은게 아니라 그냥 쓰러진건가? 쓰러진거 그냥 다시 일어나서 갔나게? 어,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아, 아닌데? 이건 내가 지금 잡은 거고. 호랑이 어디 갔어? 예. 아, 죽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사냥꾼의 본능. 어, 저건 쟤인가? 얘는 뭐 하는 애들이지? 예? 어쨌든 뭐 하는 애인지 모르지만 가족은 필요 없어요. 야, 되게 많은데? 야, 호랑이 어디 가냐? 버팔로인가 쟤네들? 야, 씨, 호랑이 가족! 야, 공짜로 얻었다 해서 좋아했는데 호랑이가 없어졌어. 여기 뭐 이렇게 굴러 떨어졌나? 아니, 가족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 에휴, 어쩔 수 없죠. 가자. 호랑이. Continuing the path of a warrior, we should take a look at the jobs on the bulletin. You've got a great family. You know you're lucky to have them, Avery. 노트북 쓰려나? 없구요. 노트북은 없네. 아, 가방 좀 비우자. 아까 많이 먹었지. 야, 호랑이에게 딱 한 개 남았어 이제. 뭐 언젠가 없겠죠. 자, 사냥의 길. 좋아. 이번엔 어떤 거냐? 황금호랑이. 자, 황금호랑이는 뭐냐? 어, 지갑은 아니고요. 노인물 배낭. 아, 이건 불사의 검이네. 총알 주머니. 아, 총알 주머니군요. 예, 배낭이 얻고 싶었는데. 황금빛 호랑이라니. 주사기 좀 만들까? 어, 잠 몇 개나 있냐? 여섯 개. 이거 여섯 개. 다섯 개. 파란색, 초록색 풀 좀만 뜯으면 되겠다. 붉은색 좀 뜯자. 지금 가방 여유가 있어요. 그 가죽을 다 그 팔아서 호랑이 가죽 빼고 필요가 없죠 이제. 다 어 최등급까지 거의 다 만들어서 아이템들을. 이 빨간색이 되게 많네. 하나 더 뜯을까? 맛있게 먹었습니까? 뭐예요? 메뉴가 뭐예요? 오늘은 아 나 밥 먹어가지고 배고픈데. 오늘 하루종일 먹은게 하나도 없다. 녹색이 없네.
활로 죽이는 거군요. 잠깐만, 활로 호랑이를 죽인다고? 좀 힘든데? 아, 삼겹살이라니. 저기다, 바로 보인다. 딱 저기다. 제 조심하게 가죠. 어? 뭐야? 여기도 있네? 얘는 그냥 호랑인가? 둘 중에 하나는 그냥 호랑이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딱인데? 황금빛 호랑이 가죽도 없고요. 그냥 호랑이 가죽도 하나가 모자라죠 지금? 그것도 없고요. 얘는 그냥 호랑이에요. 오케이. 이걸로 먹고요. 얘한테 데미지 많이 주는 거죠? 세 방에 줄 걸 두 방에 줄 수 있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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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발견 못했나? 나 떠드는 것 같은데? 야, 호랑이끼리 싸우나? 호랑이끼리 싸우나? 아, 저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야, 너무 가까운데요. 오케이! 두 방, 두 방. 자, 너도 맞았나?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 도망가는 것 같은데. 반대편에 있어요. 저 녀석까지. 히히, 린님 어서 오세요. 오래간네, 오래간만에 뵈요. 오케이. 빗나간 건 한 발도 없군요. 아까도 맞은 거구나. 자, 이것까지 대형 로켓팩. 어? 끝난 거야? 대형 로켓팩은 이게 끝이네. 됐습니다. 어, 저 호랑이, 호랑인가 저거? 호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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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다. 호랑이 또 잡을 필요 없죠? 괜히 성진 돋을 필요 없죠? 가자. 초록색 이파리를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노란색하고 지금 빨간색은 어느 정도 있어요. 자, 이거 초록색 8개 있고요. 노란색, 빨간색하고 노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빨간색 한 2개 정도만 더 하자. 초록색이 좀 없긴 해요. 파란색도 좀 따자. 파란색은 얼마 있냐? 이건데요. 아, 야, 파란색은 충분하네. 녹색이 없네, 녹색은. 흰색은 어떻소지? 잠깐, 흰색은 어떻소?
흰색 쓰는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어 뭐야 호랑이 여기 호랑이가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 여기 어디냐? 모기 속을 근처에 호랑이가 많이 나오는군요. 기억해둬요. 모기 속을 근처에 호랑이. 정신 나간 해적이 돼요. 아 근데 진짜 차 타고 다니는 거보다 뛰어다니는 게 왜 더 편하게 느껴지지? 차를 하도 운전을 하도 못해서 그래. 운전을 개발세발로 해서 그래 나. 차만 타면 뭔가 일이 생겨요. 차만 타면 뒤집어져가지고 뭔가 예 뭐 저거 치고 간다거나 막 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불안해. 아 그냥 달려가 막. 나 때문에 주인공은 굉장히 체력 단련을 많이 했을 거야. 하도 달리고 다녀서. 근데 정글에서는 차량을 타고 다니면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은폐하며 예, 조용히 게릴라전으로 가는 게. 한 명 더. 야, 목표가 안 보이냐? 이게 가방 주사 가방이 있어요. 그 만드는 게 그거를 가죽을 모아서 그걸 만들고요. 그리고 진행하면 스토리를 진행하면 이게 나와요.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다리 건널 때가 가장 취약해지죠. 오, 저 스톱. 오, 제기라. 우와. 씨 내려가는데 바로 그게 호랑이가 죽은 얼마나 아냐. 이거 장비 제작 안 했어? 35달러 하는군요. 장비 제작 자동으로 될 줄 알았는데 안 했네. 총알 주머니. 자, 이쪽으로 올라가서 봐야겠죠? 한 놈이 어디 갔지? 아, 저기 있다. 발견. 혼자서 이쪽에 있었구나. 한 번에 죽이면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요? 나한테 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맞죠? 와, 들켰어요. 네. 하모님 어서 오세요. 어? 오! 우와! 예, 현장 수배는 했는데 마지막에 장난치다가 씨. 현상 수배 아주 말끔 깔끔하게 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괜히 씨. 그냥 가면 됐었는데 책이란. 예, 뭐 됐어요. 어, 여기도 현상 수배가 하나 떴는데? 여기도 예, 하나 하고 가죠. 예, 달인 모드요. 솔직히 파크라이라는 게임은 조언보다 작전 세우는 게 재밌지 않냐? 그 기지 점령할 때 거기를 분석하고 그 지형 지물과 있는 데를 분석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가야지 취약 뭐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참 뭐야 지금 상어한테 잡아먹힌 것 같은데? 오 호랑이잖아! 아 표범이구나. 진짜 이 파크라이라는 게임에서 가장 좋은 그 파크라이에서 가장 좋은 지점은 가장 좋은 지점이래. 가장 좋은 무기는 활인 것 같아. 활이 가장 좋아. 쓰기가 너무 편하죠. 됐어. 아, 참, 스킬. 그래. 돈도 좀 써야 되고요. 아, 돈 쓸 데가 없어서. 돈이 항상 쌓여있죠. 잠깐만. 방탄복 사고요. 이거 하나 사고, 이것도 하나 사고요. 됐어요. 테나스 사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탄약을 많이 사. 탄약 살 때가 있는데. 지도요? 그 다이아몬드 표시가 나와요. 다이아몬드 표시가 나와. 다이아몬드. 그 칼플레이가 재밌어요. 칼플레이가 재밌어요. 확실히. 왜냐면 이제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점령을 하려 치면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
전략을 잘 짜야 되거든. 이 위에서 정찰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명 더. 목표가 안 보인다. 목표는 어디 가냐? 목표 이 안에 있나? 여기는 없는 것 같고요. 아, 저기 있다. 어, 여기 여섯 명인데? 저기 있다. 앞쪽으로 가지 말고요. 뒤쪽으로 돌아서 가봐요. 어, 뭐야? 어, 어떻게 봤어, 날? 아, 난. 야, 저기, 그, 너무 빠, 그, 가까이 떨어져서 발견이 됐나? 네, 네, 저장은 됐기 때문에 상관. 어, 뭐야, 여기서부터 저장이야? 행글라이더 탄 중에 저장이 되면은 행글라이더 그 간지점으로 가는구나. 탄지점으로. 캬, 팔뚝이. 이쪽 활동 깨끗하네. 그래도 털이 많이 나있네. 여기서 예, 그건 못 되는군요. 오! 착지 실패. 미션 중에 저장할 수가 없다, 또, 씨.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처럼 가는 건데, 얘네 둘이가 본단 말이에요. 쟤네 둘부터 일단 처리를 하죠. 얘는 이 수풀 안에서 처리하면 될 것 같고. 아, 근데 가기가 힘드네. 그냥 가라. 그냥 가, 그냥 가. 떨어지지 말자. 이 돌을 통해서. 아, 이 상태에서 여기서 급습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돼? 급습 못해. 이쪽에선 급습 못해요, 지금.
잠시만요.